잘 아시는 거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FS, EFM 이거를 나이키스트 이거는 뭐 매번 냈어요. 이건 매번 출제했어요. 그러니까 또 내기는 좀 민망하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출제 안 된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있죠.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.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출제한 사람은 요거는 이제 발생 원인이고 요거는 발생 원인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건 출제가 됐고 요것도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던져 준 건데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.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보면. 그러니까 약간 이거 이렇게 좀 바꾼 것밖에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? 똑같이는 절대 안 된다. 같은 문제인데 똑같이는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 들어가면은 이제 KCA의 담당 직원이 뭐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. 뭐 가년도 기출 문제를 똑같이는 내지 마세요.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만 이렇게 좀 바꾸면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매번 했던 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이? 응? 하셨던 거죠? 그러니까 이게 뭐냐? 언더. 언더 샘플링. 이건 오버의 반대가 언더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걸 못 쓰냐고요. 이건 뭐 맨날 했는데 이건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림은 어떻게든지 하나 그리셔야 돼요. 그림 그리셔야 돼요. 그림은 집에 창을 만드는 거예요. 그림이 없으면 답답해 보여요. 답안지가.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하셔야 돼요. 포장을. 딱 봤을 때 일단 채점하는 사람이 뭐 이게 뭐 한 여러분들 요새 200명도 안 되죠. 응시하는 인원이. 그래도 한 200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엄청 스트레스죠. 뭐 그 수당이나 많이 주니까 가서 하지. 그거 하라 그러면 아이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.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채점을 하겠어요? 먼저 볼륨을 보겠죠. 이 사람이 뭐 페이지는 다 채웠는지. 만약에 페이지 한 두세 장 쓰다 말았다.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떨어질 사람이잖아요. 그럼 뭐 대충 보고 그냥 점수 끝내버려야지.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. 컴퓨터 채점하는 거 아니잖아요.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갖고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. 주관식은. 객관식은 이제 뭐 그게 되는데 주관식은 내 맘대로예요. 그리고 뭐 합격자 뭐 10명 만들고 싶다. 그럼 59.5점부터 61점 만들어주면 합격이 되는 거. 그게 주관식이에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어느 분이 합격률이 뭐 너무 낮아서 힘들다 그러는데 자 200명도 안 보잖아요 지금. 이번에 200명도 안 봤을 거예요. 옛날에 한 4,500명 봤던 걸로 기억해요. 반으로 줄었어요. 그런데 거기서 10명이 합격자 나오면은 한번 잘 보세요. 1년에 한 해 10명, 10명, 20명 나오죠. 2년 되면 40명 나오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명에 40명을 2년 안에 들어가면 합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5%라고 생각하세요?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하기 나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. 자,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뭐 잘 그릴 수 있는 그림 아니에요? 이거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. 표본화, 양자화, 보화.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림은 자기 주관대로 그리는 거예요. 뭐 이거 시간축에서 하나. 그리고 이걸 또 뭐 여러분들 주파수축에서 그리는 거 뭐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많이 하셨잖아요.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이게 뭐다?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다른 문제를 못 하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이 주파수 도메인도 하나쯤 그려놓으면 멋있잖아요. 그죠? 그림이. 그래서 이 그림이. 자, 요게 이제 언더 샘플링.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. 언더 샘플링하고 엘리어싱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? 똑같은 얘기예요.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어싱은 나타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본 거예요. 그리고 언더는 요거랑 좀 대칭적인 개념에서 본 거예요. 그래서 이거나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. 이게 되니까 이게 생기는 거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지 뭐 다른 건 아니다. 그래서 이런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세요. 자, 그림 시원하게 그리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가독성이 굉장히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좀 채워 주셔야 되니까. 요 부분은 뭐죠?
이거는 샘플링 이론을 좀 적어놓은 것밖에 없어요. 이 부분. 이거 다 아시는 거죠?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율이라고 번역이 돼요.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주파수라고 해도 괜찮아요. 주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주관식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대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. 아, 이대로 안 썼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읽어보면 알아요. 이분이 알고 쓴 건지. 그래서 일단 수식은 좀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수식 집어넣고 그림 집어넣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구했던 게 언더 샘플링이죠. 그러면 요거는 답안지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. 요걸, 요게 중심이에요, 요게. 요게 핵심이고, 이게 코어입니다. 근데 막 이거는 없이 막 자꾸 엉뚱한 것만 잔뜩 써놔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. 오히려 채점하는 사람이 지겨워한다고요.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? 딱 밝혀주고, 그림 좀 몇 개 떼어주시고, 그 다음에 핵심적인 수식 정도 던져주시면, 뭐 이 문제는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